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아직 시제기인데도 불구하고 2023 아덱스에서 현란한 공중기동 고개 비행을 선보여 관람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날 선보인 시범 비행에서 좌측으로 270도 돌아 우측으로 선회하고 연달아 3번의 롤링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아예 뒤집어서 배면 비행을 하더니 고공에서 연속으로 롤링 기동을 하는 등 도대체 이게 시제기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현란한 공중 기동을 뽐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KF-21은 기체 성능이 뛰어난 형상을 갖추고 있어 F-22 랩터에 버금가는 기동성을 갖출 것으로 말해왔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 실제 공중기동 시범에서 실전 배치된 전투기로 착각할 만큼 현란한 공중기동을 선보인 것입니다. KF-21은 카이가 2016년부터 개발한 전투기로 재원은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로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7.7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진보된 5세대 전투기는 가격도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 실제 상시 작전으로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도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활용하는데요. KF-21은 추후 순차적인 개량을 통해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 형상을 갖춘 KF-21은 엔진을 제외하면 각종 주요 부품을 모두 국산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KF-21의 국산화율은 현재 65% 수준으로 카이는 엔진과 공대공 및 공대지 등의 유도탄 기술 획득이 늦을 뿐 기체의 설계 테스트 생산 공정은 국산화율이 100%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엔진 등 무장까지 국산화가 완료되면 국산화율이 90% 이상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KF-21은 올해 5월 내년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양산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우리 군에 따르면 KF-21은 내년부터 최초 양산을 착수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군에 인도될 계획으로 공군은 2032년까지 KF-21 12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단 기간에 완벽하게 개발 중인 KF-21은 벌써부터 폴란드,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등 해외 국가들이 도입 의사를 밝힐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이 강구영 사장은 KF-21에 대해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향후 5-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개량할 수 있어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KF-21이 멀지 않는 미래의 F-35를 대체한다는 의견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F-35를 대신해 KF-21이 중국의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평가를 내린 건데요. 실제로 얼마 전 포브스 기사에 따르면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평가하면서 노후화된 F-5와 F-4 팬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F-15K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에서도 KF-21을 F-35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KF-21의 성능은 여러 면에서 F-35와 유사하지만 쌍발 엔진으로 구동되는 프로토타입 항공기이고 추후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KF-21은 영국, 유럽, 일본의 항공기를 능가할 것이라며 KF-21은 중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이 공대공 임무에 더 최적화됐다는 점을 들어 F-35와 약간의 선을 두고 있는데요. KF-21과 F-35 둘 다 다목적 전투기이지만 세부적인 임무와 역할을 따져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F-21은 공대공 임무에 더욱더 최적화된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 유라시아 타임스도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런 내용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KF-21과 F-35를 합동 운용하려는 걸 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다며 F-35는 스텔스 성능이 더 최적화된 기체로 F-35가 스텔스 능력으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한 뒤 KF-21의 우수한 기동성과 공대공 미사일을 통해 적을 초토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F-35 스텔스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체가 바로 KF-21이며 적과 대치 상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우위를 확보하는 데 최적화된 겁니다. 실제로 KF-21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기동성과 공중전에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미군이 보유한 세계 최고의 제공권 전투기 F-22의 역할을 KF-21 보라매가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KF-21은 우수한 인면 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 군사 매체에서도 KF-21을 전 세계 전투기들 가운데 역대급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건 이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이번 아덱스에서 선보인 KF-21의 고기동성 시범으로 그 능력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개발도 안 끝난 항공기가 이날 선보인 공중기동 모습은 이미 실전 배치된 전투기의 기동 모습으로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국책 사업이지만 이처럼 빛의 속도로 완벽하게 개발 중인 KF-21 보라매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북한이나 중국의 심정은 시기와 질투를 넘어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방사청에서 밝힌 대로 인도네시아의 10월 중 최종 답변을 요청한 점으로 미루어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후 통첩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분담금 납부를 뻔뻔하게 미루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선뜻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 상황을 배려해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제는 냉정하게 다른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인도네시아의 뻔뻔함이 징글징글한데요. 하루라도 더 빨리 신의를 저버린 인도네시아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국민들 원성을 이제는 잠재워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창공을 힘차게 비행하는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5천만 국민의 자부심이자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구원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